예쁜 우리 딸. 아빠 닮아서 태어날 때부터 수염을 달고 나왔네. 그러니까 우리 딸이 빨리 커서 아빠 멱살 잡자. 자, 연습해보자. 자, 이렇게 해서 잽, 잽, 잽. 자, 니킥. 니킥. 근시! 예뻐. 아이고. 아이고, 왔어요? 아니, 도현 씨 근데 집에서 그렇게 꾸미고 있습니까? 난 늘 좀 예뻐 보이려고 긴장을 늦추지 않는 거죠. 에이, 참 취향 잘 모르시네. 이거 뭐 색깔이 이거 좀 안 이쁘고 이 양말도 이게 약간 믹스매치라 이쁘지도 않고. 지 양말은? 참, 말에 드는 게 하나 없네 이게 이쁜 게. 이거 하나 이쁘네? 뭐래? 어때 내 멘트 쩔었어요? 쩔었어요. 그럼 뭐 선물 같은 거 없어요? 뭐 이런 거? 어? 어? 뭐 줘요? 아, 하나 주세요. 예쁘다 이거나 먹어라. 조은씨. 네? 그게 뭡니까? 이거 하트한 건데 왜 그래요? 왜 바깥치기 하십니까? 조은씨 아주 시끄럽습니다. 아 근데 이거 뭐예요? 뭐 이렇게 사왔어요? 아이고 이것도 비싸게 또 하나 사왔습니다. 남자 의상이지 하체 아닙니까? 자. 이거 하체 키우는 겁니다. 왜 운동을 그렇게 더럽게 해요? 아이 정말 도대체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걸 하루에 3, 4시간씩 냅다 때려봐. 그럼 하체가 그냥 빵빵해지잖아요. 어? 그럼 어떻게 둘째 가만? 좋아. 아니 둘째도 좋은데 이것만 네. 계속 냅다 때린다고 둘째가 생긴 게 아니에요. 아 이건 하나의 과정 아닙니까? 도현 씨 이리 와보십시오. 아 정말 또 이걸 꺼내야 되네 이거. 뭐예요? 자 보자. 아따 이쁘다. 에? 도현 씨 이거 뭐야? 볼 한방입니다 이거. 우리가 첫째가 딸이지 않습니까? 그쵸? 이거 코를 만지면 아들이 생긴대요. 그건 또 어디서 잘 주워들었나 봐요? 내가 초등학교까지 나왔잖아요. 우와. 그래서 한번 제가 도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생겼어요? 에? 생겼냐 그냥 아들. 도현 씨 아들 생겼습니까? 세태 씨 똥꼬랑 나. 뭔 소리야 나 양치하는데. 세태 씨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이제 내가 리드하는 게 낫겠어요. 도현이의 분위기 잡기 챕터 1. 이불 좀 털어야겠다. 세태 씨 이리 와요. 갑자기 이불 좀 털게. 아 예. 내가 그냥 하라는 대로 해요. 이거 예. 이거 이불 좀 다 잡고 끝쪽 예. 자 털어요. 다시 민망하게 할 거예요. 도현 씨 한 방에 오셔야죠. 자 도현 씨 자 하나 자 하나 둘 셋 자요. 자 아니야. 안녕하세요. 선우아. 안녕하세요. 쉣. 예? 아, 저 쉑쉑버거 강남에 오픈해가지고 갑자기 생각났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앉으세요. 예, 제자리 이쪽입니까? 예, 예, 그럼 뭐 바닥에 앉으려고요. 네, 예, 맞습니다. 옷이 막 마구잡이로 입은 것 같은데 넥타이를 하셨네요, 그 와중에. 아, 이거 다시마입니다, 다시마. 아이, 부끄럽습니다. 쳐다보지 마십시오. 예. 아니, 그럼 어디 숨어 계세요? 뻔히 앞에 계신데. 쳐다보지 말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자켓 벗으세요. 더워 보이시는데. 아, 예, 예. 고맙습니다. 아우, 난방을 예쁜 걸 입었네. 어디다가 오시는 거죠? 선생님, 뭐 보이세요? 아, 죄송합니다. 선생님, 소름 있는 줄 알았습니다. 예, 아니에요. 태영이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요즘 공무원 막 신의 직장이라고 그러는데 대단하신 것 같아요. 7급이에요? 9급이에요? 어떻게 되세요?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공무원 아니세요? 아니, 아까 저기 동사무소에서 전화하셨잖아요, 저한테. 아, 그 똥사무소 전화한 건데? 아, 동사무소가 아니고 똥사무소 전화했어요? 예, 똥사무소 전화한 건데. 내가 잘못 들었네. 동으로. 이거 쓸데없는 거 잘라버릴까?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그럴 수 있죠. 제 잘못이니까. 예. 예. 아유, 도현 씨는 어떤 스타일 좋아하십니까? 저는 뭐 유머러스한 스타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 세상에서 가장 슬픈 생선이 뭔지 아십니까? 글쎄요, 지금은 내가 제일 슬픈 것 같은데. 바로 우럭입니다. 우럭. 우럭. 우럭.
전 사실 유머 1도 없고 그냥 똑똑한 사람이 좋아요. 어, 그렇습니까? 네. 저 똑똑합니다, 조현 씨. 그래요? 그럼 저 질문 하나 해도 돼요? 어, 뭐 해보십시오. 조선의 왕이 총 몇 분이셨죠? 27분 계셨습니다. 어? 예. 아시네. 예. 태종태세 문단세. 오. 난 양세. 비운세. 비운세. 아, 비운세 국세 안 나옵니다. 알아요. 그냥 예, 했어요. 알고 계셨습니다. 예. 입에 맞을지 모르겠는데. 드세요. 부끄럽습니다. 고맙습니다. 드세요. 어떻습니까? 아, 이거 손가락 다 빨면 어떡해요? 아, 저는 고기만 먹는다는 거를. 아, 진짜 지금 진짜. 아,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저한테? 아, 죄송합니다, 도현 씨. 아, 고생이 돼요. 이거 다 줬어요. 죄송합니다, 도현 씨. 아, 손 빼세요. 그 드럽게 뭐 하는 거 축축하게. 어딜 잡아요, 어딜. 저기 양세찬 씨. 예. 뭐 세찬 씨도 제가 마음에 들지 안 들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약간 좀 안 맞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도현 씨는 저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마음에 안 들었으면 가셨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 여기 계시는 거 보니까 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옥동자 양세찬 하나 둘 셋 양세찬, 양세찬. 이거 보십시오. 도현 씨는 저를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옥동자를 갑자기 얘기하면 어떡해요? 오지연 양세찬 하나 둘 셋 양세찬. 양세찬인데 이거 보십시오. 입으세요. 오지연 씨는 도현 씨는 어느 정도 저랑 잘 어울린다. 아, 마지막에 보세요. 이상준 양세찬 하나 둘 셋 이상준. 야 도현아. 야, 이상준 물천봉이랑 무슨 말 같은. 야 물통봉이랑 나랑 비교라며. 아우 정말. 어이, 어이, 그게 솔직히 아, 예. 죄송합니다. 아, 어제 맞아 됐어요. 도현 씨. 아 저기 나 여기 도저히 못 있겠고 내가 세영이한테 잘 얘기할 거니까 아, 연락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좀 내가 갈게요. 아 도현 씨 잘못했습니다. 아 저 갑자기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막상 그게 잘 안 되니까 계속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아 또 갑자기 또 그러세요. 사람 민망해지게. 제가. 도현 씨 이제 마지막인 것 같은데 제 마지막 집에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어요. 그러면 차 여기 빼오세요. 기다릴게요. 아, 예. 기다리십시오. 아휴, 저... 아, 도현 씨! 도현 씨 타세요. 가시죠. 서울시가 깨끗해지겠네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